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까치밥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까치밥, 정철호. 엄마는 까치가 먹어야 한다면서 늘감 여러 개를 안 따시고 감나무 꼭대기에 남겨둡니다. 그 겨울이 오고 또 어둠 밤이 왔는데 여전히 앙상한 가지 위에 위태하게 걸려있는 까치밥. 이른 아침 낯선 소리에 나가보니 간밤 사풍에 낙엽처럼 떨어진 감들이 마당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놀란 아빠는 새끼줄을 꼬아서 나무 꼭대기에 감을 주렁주렁 매달고 나는 하얀 눈 맞으며 당신을 기다립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시련의 계절입니다.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에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서 살고 가정을 이루면서 삽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까치밥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까치밥, 정초로. 엄마는 까치가 먹어야 한다면서 늘감 여러 개를 안 따시고 감나무 꼭대기에 남겨둡니다. 그 겨울이 오고 또 어둠 밤이 왔는데 여전히 앙상한 가지 위에 위태하게 걸려있는 까치밥. 이른 아침 낯선 소리에 나가보니 간밤 사풍에 낙엽처럼 떨어진 감들이 마당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놀란 아빠는 새끼줄을 꼬아서 나무 꼭대기에 감을 주렁주렁 매달고 나는 하얀 눈 맞으며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은 까치밥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